네, 주로 정부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하는 조달청에 새로운 문화 상품을 내놨습니다. 지역 관광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과 연계해서 학생과 가족은 물론 각급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개항 시기 모습과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개발한 역사문화 탐방 서비스 상품으로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군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역사 그런 것을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군산시가 탐방 코스 등을 개발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해 학생 등 일반인과 기관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과 군산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지역 관광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형 상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해설을 맡아 교육적 효과도 높습니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품으로 가격 경쟁력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했습니다. 근대 역사라고 하는 진술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 군산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새만금이라고 하는 재개되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과 현대가 연결되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조달청의 기존 여행 상품과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련 활동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숙박을 넣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를 시키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국가기관이 이제 보증하니까 훨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통과 협업으로 개발한 지역 관광 상품. 최근 급증하는 서비스 상품의 효율적인 구매와 공급을 위해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분야의 공공 조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